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신사역에 있는 병원에 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병원은 오채안 성형외과입니다. 오늘 성형외과 대표 선생님으로 계신 이용석 선생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치료하는 성형외과, 오채안 성형외과의 이용석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거의 뭐한 1년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를, 네, 안 불러주셔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얼마나 연락 많이 드렸는데요. 네. 네, 신사역 뭐 이전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좀 바빴는데, 어느 정도 네. 좀 만정이 돼서, 네,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도. 선생님, 네. 이렇게 새해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그렇죠. 기쁩니다. 오늘 저희 처음 오픈하는 날인데, 그러니까요. 한 10번째 내려오신 아, 네. 진짜요?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네, 첫 오픈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찾아뵙게 왔는데요. 선생님은 아까 앞에서 짧게 설명해 주셨듯이 치료 중심의 성형외과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눈 성형 같은 미용 수술도 하시지만 이제 모반 아니면 흉터 치료, 뭐 화상, 그리고 양성종양 등 이런 치료 중심의 이제 성형 수술을 많이 하고 네. 계시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병원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성형외과라고 하시면 이제 미용 수술을 하는 곳이라고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의 범위가 미용은 여러 가지 분야 중 하나이고요. 여러 치료 중심, 뭐 선천기형, 수부외과, 재건, 외상, 뭐 피부 양성, 악성종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개원가에서는 이제 그 미용 수술 외에 하는 데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요. 네. 찾기 쉽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환자분들이 대학병원 가시려면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아,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런 치료를 개인 병원에서 좀 더 그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오픈을 한게 오채안 아, 성형외과입니다. 진짜요? 그리고 네네네. 오늘 신사역에서 첫 오픈을 하신 거고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감사합니다. 조금 이동하면서 아, 병원을 네네.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여기가 저희 이제 메인, 이제 로비인 네네네. 거죠. 네. 아직 좀 이렇게 가구가 덜 들어와서 네. 조금 휑한 느낌이 있는데, 아, 근데 너무 화이트 배경이 너무 예쁜 것 네. 같아요. 현대식이에요, 선생님, 진짜. 네네, 저희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예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지만, 네, 좋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손을 봐야 한다는 점. 네.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15층이어서 그런지 네. 햇살도 진짜 많이 햇살도 들어오고. 좋고, 네. 뷰도 좋고요. 네, 요, 제 이제 아,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이제 네. 높은 층에서 좀 보는 거.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서 그 고르는데, 네. 네, 일조를 한것 같아요. 너무 멋진 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 왠지 치료가 더잘될것 같은데요, 아, 선생님. 아니, 그러면 마음 힐링도 감사드립니다. 되면서. 네. 잠시만요. 사인 한 번만. 네. 하와이 그러면은, 도착해서, 네. 네. 그럼 선생님 진료실로 한번 아, 자리를 네네. 이동을 이쪽으로 오시면, 해볼까요? 네, 될것 네. 같습니다. 여기가 방도 진짜 많네요. 수술실, 치료실, 소화, 입원실, 이따가 다 네네. 보여주실 한번, 거죠? 저희가 원장님들 좀 많이 계셔가지고요. 네. 진료실도 좀 많이 만들고, 치료실, 입원실 등 여러 개를 좀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 뷰 보셔야 돼요. 진짜 너무 좋아요. 신사역 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신사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네네네, 병원인 맞습니다. 거죠?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러네요. 어제는 비 왔는데, 그쵸? 네. 촬영 오신다고 하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맑게 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병원 소개도 조금 더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가장 자신 있어 하시는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선생님, 진짜 좋죠? 너무 네. 좋은데요? 오늘 구름도 너무 예쁘고, 저녁에 퇴근 안 하고, 그러니까 공사할 때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그냥 음악 들으면서 좀 있다가 와,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와인 마셔야 될것 와인 놀러 오세요.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선생님하고 저만 있으니까 네. 마스크를 아, 벗고 네네. 진행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더 예뻐지신 것 아,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 네. 명절에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럼 병원을 소개를 조금 더 해주세요. 네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오채안 성형외과는 치료하는 성형외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원래 이제 수서에서 2년에서 거의 3년 동안 있다가 수서가 조금 작아가지고 조금 더 확장 이전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야를 조금 넓히고 원장님들을 몇분더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신사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노란색, 황금색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15층에서, 15층으로 오시면 되고, 총 저 포함해서 5분의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네네, 진료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5분의 선생님마다 스페셜티가 또 따로 있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개인 병원에서 원장님들을 뽑을 때 자기보다 조금 어리신 분, 경력이 좀 덜 하신 분을 뽑아가지고 네. 이제 좀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좀 분야를 맡기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그렇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야를 좀 확장할 때 그래도 저보다 경험이 많고 제가 배울 수 있고 환자분들한테도 좀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은 뭐 저보다 어린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저요 이제 그 분야가 뭐 저는 양성종양 모반 상처 치료 이 분야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눈 수술 쪽으로 눈도 꼭 미용 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야 네네 시야를 가리거나 짓무르거나 저희 부모님 모두 수술하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여기 계신 선생님께요? 저희 어머니는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저희 은사님한테 네 그래서 눈을 조금 더 잘 치료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눈 경력이 어마무지한 원장님을 모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비욘드에 나오신 장영수 선생님. 네, 장영수 선생님 반응도 너무 뜨거웠죠. 아, 네. 화상이라 그러면 거의 뭐 톱탑 원이라고 하고 싶지만 대가이시죠. 네, 대가이신데 장영철 원장님을 모신 것도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 알아보려고 다닐 때 장영철 원장님이 여기서 진료를 하고 계셨어요. 아, 여기 건물에서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병원을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온 자리에서 장원진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영철 원장님이 여기 그만두고 뭐 지방으로 가실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훌륭한 의술을 펼치시는 분을 놀게 할 수 없다. 아, 그럼요. 네. 너무 그 손기술이 아깝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한테 그런 화상치료나 재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아직도 손길이 닿지 못한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제가 장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장 원장님이 쿨하게 다행히 같이 네, 해주신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장 원장님까지 모셔서 네. 다섯 분의 전문의가 계시고 치료하는 내용은 전부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사진을 보니까요, 선생님. 네. 어벤져스 같아요. 아니, 네. 독수리호 형제? 독수리호 형제 괜찮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 분 한 분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단체 사진 찍은 거고요. 아, 저희가 일단 하는 거는 이렇게 양성종양, 뭐, 혹, 피부 혹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선천모반, 그 몸에 큰 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네. 눈이 불편하신 분들, 치료 목적으로 이제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보험이 가능하나요? 건강보험의 기준이 있어요. 뭐 그 시야를 어느 정도 가리고 뭐 진물이 난다든지 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그 눈처짐이 네.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건강보험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수술비가 좀 많이 저렴하시니까. 그럼요. 훨씬 환자 입장에서 좋죠. 네, 그것도 되고 장영철 원장님 모셔서 화상치료랑 화상제거 그리고 각종 상처, 막 다쳤을 때 보통 저희 다쳤을 때 무슨 과 찾으세요? 저는 좀 응급실 많이 가요. 응급실 갈 데가 없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외래로 가면 피부과 그쵸,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좀 잘못한 건데 이제 대학병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딱 갔다 네. 이러면 모두 성형외과의 의뢰가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수술로 이렇게 수술뿐 아니라 이제 까진 상처나 화상 상처 이런 피부에 뭐가 문제가 있다. 네. 고쳐야 된다. 이러면 다 성형외과로. 피부과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저희는 1년차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개업하면 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전공일 때는 좀 공부랑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는 레지던트 1년차 때부터 이제 교수님 밑에서 상처 치료에 대해서 매우 배우거든요. 이걸 개업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좀 이미지가 아, 피부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성형외과가 상처 치료는 제일 잘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상처 치료랑 뭐 흉터, 켈로이드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아니요. 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대부분 진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개원 선생님들은 미용 수술을 맞습니다. 위주로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네 환자를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흉터 치료라든지 상처 치료 양성 종양 모반 치료까지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병원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뭐 피부 혹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과를 많이 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체한 피부과에 처음에 약간 이렇게 껴가지고 수원역에 있는 아 그 수서역 수서역에 수서역. 있는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피부과로 오시면 많이 이제 저한테 전과 네 아무튼 의뢰가 저한테 다시 와서 이제 제가 그때 치료를 해드리고 그리고 옛날에 비 온 뒤에 한번 또 출연시켜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양성 종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잘 설명하고 선생님 그 네. 영상 조회수가 12만회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개인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조금 성형외과 쪽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서 네, 되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빠른 치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피부과에서 처음 기생했다가 이제 독립해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자, 선생님 유튜브 채널명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냥 오체한 TV 치시면 되고요.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들 양성종양, 모반, 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뭐 자가소독법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체한 TV를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네네. 구독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영상이 또 짧게 짧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뭐 한 10분 정도 네, 네.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치료 부분이 어떤 아 치료 부분은 있나요? 네, 이건 이제 저희 원장님들이고요. 네. 양지은 원장님은 이제 양지은 원장님은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기셨죠. 네. 키도 크시고 어머. 네, 저희 원장님 소개 먼저 해드리면 양 원장님은 제가 하는 모든 치료를 똑같이 하고 계신데 두 분이서 합력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근데 양 원장님이 작년에 오체안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네 그 수술을 제가 선생님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수술받은 환자의 수 네네네 맞습니다 정말 네. 많은 케이스라서 저 양성종양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양성종양 수술 시간은 짧거든요 짧게 짧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케이스가 많으니 있고요. 많은 분들을 잘 해드리고, 네. 아마 한 여태까지 5,900 케이스, 거의 6,000 케이스. 6,000 케이스. 네, 이렇게 했을 텐데, 작년에 저희 양 원장님이 가장 많이 하셨고, 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직원 중에 세 분이 양성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선생님도 네. 안 갔고요? 저한테 안 왔습니다. 왜요? 그 세 명이 모두 이제 양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저한테 상담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삐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그만큼 저희 양 원장님이 시원시원하시고, 수술도 잘하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네네네. 잘생기시고. 네. 키도 크시고. 훈남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네, 부럽습니다. 선생님도 네. 멋지세요. 네. 네. 저희 양 원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장영철 원장님은 네, 화상 전문 네, 원장님이시고. 네. 네. 그리고 강준모 원장님은 저희 눈 파트 해주시고요. 양성종양도 물론 하시고 강준모 원장님은 예전에 ID 성형외과랑 그 원진 성형외과에서 눈 성형센터에서 상당히 오래 동안 진짜요? 계셨기 때문에 왜? 실력도 좋으시고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모 이렇게 수술을 시켜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의 네. 가족분까지 맡길 정도면 그쵸, 그쵸. 정말 네. 이제 신뢰가 가고 그쵸, 네. 네. 실력이 맞습니다. 정말 좋으신 강 원장님 제가 2년 전에 한번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못 모시고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오다가 이렇게 쏙 네, 모셔왔습니다. 네. 어렵게 모셔왔고 이따 뵐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네. 아마 식사 네 방에 계실 겁니다. 네. 네. 마지막은 이제 강인숙 원장님이신데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으로 5년 정도 계시다가 예, 개업가로 이제 나오시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여자 원장님이 필요하다.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도 물론 치료지만 그 좀 이렇게 사타구니 쪽이나 겨드랑이, 가슴 쪽 이런 데 치료를 원하시면서 여자 원장님 찾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있죠. 약간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그쵸, 조금 불편해 네, 하신 분들 계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총 5분. 네. 네, 이렇게 5분이 계시고 사진도 너무 잘 나왔는데요. 네, 제일 잘 나온 거 하나 찾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치료하는 거, 네, 이런 양성종양이나 모반은 예전에 뭐 영상도 많이 찍고요, 소개를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요즘 네, 네. 더 자세한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비욘디 영상을 검색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네, 오체안 TV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서했을 때는 진료실이 너무 한정되고 그래서 양성종양이나 모반 같은 거 하기에도 좀 벅찼거든요. 네.
뭐 열상 환자분인지 찰과상 화상 환자분들을 더 치료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큰 상처. 네, 이건 저랑 같이 일하던 간호사 동생. 어머요. 한잔하고. 넘어지셨나요? 네, 넘어져서 아이고, 다 갈아서. 왔어요. 와서. 이거 진짜 흔해요, 선생님. 그렇죠, 맞아요. 네, 술 먹고 넘어져서. 네, 수리 문제죠. 수리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트라우마틱 타투라 그래서 이 상처 사이에 이렇게 이물질이 껴있거든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까맣게 상처가 회복되면서도 이물질이 껴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잘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네. 다시는 술을 먹고 넘어지지 않게 안게끔. 매우 아프거든요. 이걸 닦아주고 적절한 치료를 잘 해주고 나면 네. 요게 한 일주일째? 어머, 진짜 네. 너무 좋아졌는데요? 네, 일주일째 네. 됐을 거고, 요게 한 열흘 정도 됐을 겁니다. 요 정도면 병원 다 안 오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남아있는 딱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연고 바르면서 떨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흉터연고나 뭐 그런 선크림 잘 발라주고 관리하면 이제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약간 붉은기가 있지만 진짜 그쵸? 아예 사라질 네. 것 같아요. 네, 저건 이제 3살이 돋았기 때문에 당분간 붉고,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고요. 네, 이런 까진 상처들도 당연히 성형외과로 오시면 좋고요. 그 외에 당연히 그 찢어진 상처, 아기 모서리에 찍힌다든지 맞습니다. 정말 많거든요. 네, 요즘 응급실 가면 성형외과 의사가 잘 없어요. 왜요? 그 전공 원래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봐주셨는데 이제 전공이 특별법이라 그래서 이제 전공이들의 근무 시간을 제한해 놨어요. 몇 시간 이상 하지 말아라. 주 몇 시간? 네. 그래서 전공의들은 이제 수술 보고 병동 환자들 봐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그러니까 맨파워가 충분히 되는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와서 봉합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응급실을 좀 포기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 주변에 대학병원에 있는 후배나 물어보면 응급실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선생님 병원에서는 그럼 24시간? 저희는 24시간은 아닌데 창상봉합은 다치고 나면 24시간 이내만 꼬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다치셨다 그러면 응급처치하시고 다음날 오셔도 되고 주말에 다치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급처치는 일단 환부를 깨끗하게 뭐 닦아내고요.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닦아내고 깨끗한 꺼즈 같은 거 덮고 반창고 붙이시고 피가 좀 많이 나면 이렇게 오래 꾹 누르고 계시면 지혈이 되시거든요. 지혈하시고 깨끗한 꺼즈나 뭐 메디폼 이런 응급처치 기구를 통해서 덮어놓고 그 다음에 병원을 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찢어지면 이분은 심하게 다치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하고 이런 다치고 나면 피딱지가 생기기 때문에 다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거 꼬매야 되나 약간 애매해서 왔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 피딱지를 제거하고 나서 싹 벌려보면 네, 이만큼 5mm 정도 상처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안 꼬맸으면 이제 벌어진 채로 회복이 되면서 흉터가 조금 두껍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맬지 안 꼬맬지도 병원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상처는 이제 이렇게 빗겨서 다치신 거죠. 네, 약간 회뜨듯이 맞습니다. 네, 회뜨듯이 다친 건데 상처를 볼 때 피가 안 통하는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간 피가 빠져 나오지 못해도 그러니까 동맥 정맥이라고 하죠. 동맥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 동맥에 갔다가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제 정맥으로 이렇게 빠져 나와야 되는데 동맥은 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친 상처에서도 피 공급은 되는데. 정맥은 흐물흐물하고 얇아요. 그러니까 정맥이 끊어지니까 들어간 피가 못 나와서 거무튀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멍든 것처럼 네네네,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피가 못 빠져나가니까 탈이 죽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기가 면적 자체가 흉터로 남게 되죠. 그럼 치료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흉이 훨씬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상처가 날 수 있도록 수변은 항상 제공해주고 저는 피도 좀 짜내면서 열심히 치료를 잘 하면 네 이렇게 되는 물론 여기 한쪽이 끝부분은 혈액 공급이 너무 이제 혈관이 손상돼서 좀 폐인 흉터가 남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상처는 잘 나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군인이신데 눈 엄청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요즘 진짜 눈이 진짜 많이 내려요. 네, 그래서 삽질하시다 눈 치우시다가 설마. 거기에 부딪히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군인분들 오시면 또 제가 마음이 나라를 지키시니까 열심히 꾸며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제가 직접 꾸며드렸거든요. 수술방 가서 세척하고 보니까 이렇게 안에 네, 깊게 좀 빗겨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깨끗이 세척하고 이제 안쪽부터 한 땀 한 땀 열심히 봉합을 해서 이게 이제 실밥 뽑는 날입니다. 레이저 치료한 게 아니라 실밥. 이분은 제가 꼬매고 나서도 와 되게 잘 봉합이 됐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예쁘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 지나면 요 붉은 게 좀 흐려지면서 아마 거의 안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좀 더 옅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에서 봉합한 20대 여자분이십니다. 여성분이세요? 네, 여성분이세요. 이거 약간 좀 이마 쪽인가요? 이마 눈썹인데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카가 다쳤는데 응급실에서 꿰맸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네, 다시 꿰매야 된 거 아니야? 한번 봐달라 그래서 왔는데 한번 꿰매 상처를 뜯어내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상처 회복이 이루어지다가 뜯어낸다는 거 그걸 한번 끊어낸다는 건데 그럼 흉터가 조금 더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씨 너무 이상하다 이래서 뜯어봤는데 봉합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피부랑 피부를 맞춰서 꿰매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피부를 반대쪽 바닥 노란 지방층에다 갖다 꼬매놓고 왼쪽에 있는 피부를 그 위에다 이렇게 덮어놓은 다음에 꼬맨 거예요. 너무 엉망. 이거는 이거 보고 정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대학병원 나름 이제 이름 있는 병원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병원의 대학병원 응급실이었는데 봉합이 이렇게 된 걸 보고 와 진짜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이대로 회복됐으면 이 20대 여자분은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이마에. 네, 그래서 와 진짜 안 꿰매 안 열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꿰매서 봉합한 걸 다 뜯어냈죠. 근데 일반 분들은 네. 이게 예쁘게 잘 안 한 건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네, 선생님께서 해주신 걸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어쨌든 다 뜯어내니까 이 하얀 게 골막이거든요. 뼈까지 완전 다 드러나셨고, 그래서 골막 봉합하고 이마근 봉합하고 속에 지방층, 진피층 4~5층을 이제 겹겹이 층층이 다시 예쁘게 꿰매서 이제 봉합을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 거죠. 네. 다 이렇게. 봉합은 못하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얇은 실로 층을 잘 맞춰서 해야지 흉터가 좀 덜 남고요. 이 가쪽에 구멍 뽕뽕뽕뽕 뚫린 게 저기다가 이 굵은 실로 이렇게 꿰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얇은 실로 좀 정성을 다해서 봉합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실밥 뽑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 진짜 많이 좋아하셨네요. 네네네. 뭐 선은 조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흉터를 좀 덜 남게 열심히 첫 봉합을 하는 게 잘하는 게 흉터를 덜 남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봉, 상처 봉합은 용도 하고요. 아 이거는 이제 네 피지샘 모반이라고 네 20살 여학생인데 이러고 평생을 살았었던 거예요. 선천성 피지샘 모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인이 돼서 제거하러 왔고 변성이 좀 온 건데요.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제거를 이거는 이제 세 번 하고 흉터가 좀 넓어지는데 이건 어쩔 수 없고 일단 많이 떼서 병변을 줄이는데 최소화했고 그럼요 우둘투둘하게 다 없었죠 높아지셨어요 마지막 왔을 마지막 수술이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간호학과 학생이어서 본인이 실밥을 뽑겠다 진짜 대단하신 네, 집이 좀 멀다 진짜. 본인이 뽑았는지 뭐 친구가 뽑았는지 네, 아무튼 요 마지막 사진을 네, 끝으로 더 이상 네. 오지는 않고 있는데 안 네. 오는 거는 아마 잘 돼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네. 네. 뭐 안 오면 네 좋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인사할 때 다신 보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뭐 오랜만에 환자 오면 아씨 왜 오셨지? 그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네. 어, 이 친구는 뭐 대학가 네. 선생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네네 환자분이라고.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이제 목에 큰 선천성 멜라닌 모반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전신 마취를 할 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고개가 좀 많이 돌아가서 그런지 아무튼 수술 끝나고 고개가 안 돌아간다 아프다 10살인가 7살 아무튼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담당 원장님도 아 그냥 수술 부위가 아픈 거다. 아, 약간 아파서 못 오는지. 네네네. 아.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으니까, 원인을 알 수 없이 계속 아기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막 너무 걱정하시고, 그래서 막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아, PTSD 때문에 그런 뭐 그런 거네. 그렇게 해서, 아,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그, 뼈 검사,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목 경추가 이게 탈골이 돼서. 네. 목뼈가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못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수술하다가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원인은 아무튼 그래서 오랫동안 그 목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견인 치료도 하고 여기다 나사를 네네 이마에 흉터도 남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목 치료는 다 하고 이제 점을 제거하러 왔는데 너무 씩씩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네 너무 잘 치료를 제가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목에 있는 모반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한 거고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요, 선생님? 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뭉창 잘라낸 다음에요. 옆에 네. 있는 피부를 이렇게 당겨서 꼬맵니다. 그래서 네네 봉합 기술이 중요하고요. 뭐 박리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꼬매는 걸 좀 잘 꼬매야 되고요. 한 번 했고 이제 두 번째 했을 때 이제 실밥 뽑은다. 네 이렇게 해서 딱지 네 딱지는 아직 조금 남아 있지만 이제 목 주름선에 맞춰서 그래도 열심히 봉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럼요. 네. 여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 피부가 정말 얇잖아. 네네네네. 얇은 데가 또 조금 잘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자세 잡는 것도 좀 힘들고요. 얇은 피부를 이제 속살을 잘 봉합하기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잘 돼서 기쁩니다. 네네네. 잘 치료하고 이마 흉터도 좀 꼭 잘 여기 오셔도 되지만 다른 데서라도 꼭 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이분은 이제 엉덩이에 이분도 이제 20대 중반 여자분인데 거의 손바닥만한 와 진짜 크시네요. 네, 선천성 모반인데 이분도 이제 이분은 살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어서 네, 네 어떻게 됐냐면 한 번? 두 번. 아, 두 번 만에 네, 이렇게 많이 두 번에 다 없앴고 실밥 제거하고 외국으로 가셨습니다. 네 제거해드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죠. 아, 우리 딸 빨리 제거해줄 걸 이런데 이제 그동안 자라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약간 받았을까요? 수영복 입는 것도 불편해 그렇죠. 하셨을 거예요. 네, 어디 가서 옷 갈아입는 것 자체가 네. 좀 했는데 아무튼 수술로서 깔끔히 잘 마무리가 돼서 이런 거에서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선생님 진짜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눈으로 봐도 확연히 좋아진 거 볼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이 이제 아 또 나 그걸 하나 더 있었군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낮잠 수술 및 국소마취 수술이거든요. 제가 거의 소아과 의사가 됐어요.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의 한 70%가 다 어린 친구들인데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도 아까 보여드린 점도 있고요. 모기질종, 유피낭종, 그 수술이 필요한 치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살짜리를 그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데 전신마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좀 그렇죠. 네. 금식도 하고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 뭐 입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 검사도 하고 막 이래서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낮잠 자는 애기들은 낮잠 시간에 수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고 네. 일어나면 수술이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낮잠 들기 전에 주사를 먼저 놔야 되거든요. 그때는 좀 많이 아파요. 조금 이제 울고 하지만, 네. 하지만 금방 지나가면? 그렇죠. 그렇죠. 깨고 나면 나 뭐 했지? 이러고 하나도 통증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입장에서도 매우 좋으시죠. 네네. 뭐 그리고 수술할 때도 부모님이 항상 옆에서 아기 옆에 있어서 부모님이 있어야 아기가 그래도 마음에 안 자고 있지만 네.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한 번 꼭 같이 있고 그리고 낮잠을 안 자는 아이들은 제 생각에 한 5살 정도만 돼도 이 치료에 대한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충분히 수술할 수 있거든요. 5살 정도 넘는 아이들도 어머니랑 같이 들어와서 유튜브 틀어주면 요새 애들 네, 만병통치약입니다. 그거 후기 봤어요. 선생님 네. 병원에 어떤 네네. 분이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그 꼼짝 않고 이러고 있으면 네. 그 사이에 빨리 수술하고 그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네. 수 있었고 대신 가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제 수술하는데 옆에 와서 이렇게 어머니 없이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옛날 전공의 때는 보호자분들 들어오시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요새는 뭐 그냥 잘 네, 부모님 마음도 알고 저도 뭐 잘하니까 네, 다 보셔라 부모님 보시고 싶으면 가까이 오세요 이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 다 보시고 그럼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 훨씬 안심되고 치료가 잘 됐구나 안에 있는 게 다 나았구나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아 수술도 조금 확장을 하고 싶어서 네, 입원실도 좀 늘렸고요. 아무튼 더 많은 분들을 좀 편안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픈 날 왔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소개해드리려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네. 병원을 둘러보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아이 치료는 몇 살 때부터 가능한가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국소마취지만 조금 부담이 돼서 그래도 한 돌 정도, 한 12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낮잠 수술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아이들 네. 위주로 하고 있고 규칙적으로 낮잠을 안 잔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보면서 국소마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애매한 나이대가 한 40개월에서 한 50개월? 이때는 낮잠도 안 자고 말도 잘 안 통해요. 그런 애들이 가장 애매해요. 그런데 네. 유튜브는 안 될까요? 아, 씩씩한 애들은 40개월짜리인데 유튜브 보면서 한 애들도 있는데 이제 근데 아이들 캐릭터 따라 좀 달라서 초등학생인데도 겁이 너무 많으면 수술실에서 갑자기 누가 와서 주사 놓고 누워있으라 그러면 네,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돼도 못한 애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용기를 좀 많이 줘야 돼. 너 없애야 된다. 주사만 맞으면 돼. 잘하면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끔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사를 맞는 순간 너무 아픈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신뢰가 네, 맞아요. 그러면 치료를 못하는 건데 꼭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주사만 잘 참으시라고 하면 됩니다. 네. 네. 지금부터 병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모반 치료는 아예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성인이 돼서 하는 게 좋아요? 모반은 피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자라면 피부가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점이 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작을 때 하는 게 수술 범위가 적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저희 오채한 수술 탑 1. 네. 훈남 선생님. 훈남 선생님, 양지훈 선생님 계신데. 한번 톡톡톡 해볼까요? 양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채한 성형외과.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해드리는 저희 오채한 성형외과 양지훈 원장님이시고요. 이제 저 말고는 가장 오래되셨고, 수술 케이스도 가장 많이 하시고, 저희 직원들의 네, 원픽. 직원들이 모두 저희 양 원장님한테 받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오늘 간단하게 인사만. 아, 예. 안녕하세요. 오천 성형외과 양지훈 원장입니다. 저는, 어쨌든, 뭐, 미용보다는 이제 치료 목적의 성향이 저한테 잘 맞고, 환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일을 운이 좋게 하고 있고요. 네. 오래오래 함께. 네. 양성종양 모반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잘하시는 게 네, 여기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쉬세요. 네. 네. 환자 상담도 그렇게 잘해주신다면서요. 지금 약간 좀 양원장님이요? 어떻게 하시는 것 같지만 시크한 매력으로 네, 환자 상담도 잘해주시고 팬이 많으세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직원분들도 다 가서 그러니까요.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입원실 여기가 있는데, 아까 그 소아 입원실이어서 네, 아이들 낮잠 잘 때 여기서 네, 수술 끝나면 낮잠 끝나면 이제 퇴원하는 네. 그런 데고요. 부모님들을 이쪽에서 조금 대기하시면 되고 따로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는 다 분리해서 최대한 안 겹치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코로나 맞습니다. 시대니까. 그리고 애들은 막 많이 울고 시끄러우면 안 돼서요. 좀 이렇게 안쪽에 그 개인, 네, 1인실로 했고 치료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네, 저희 뭐 이번에 이사하면서 뭐 붓기랑 뭐 통증 가라앉히는 레이저도 좀 사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네, 좋은 치료를 해드리고자 많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시면 레이저 치료도 받으시고 드레싱이나 여러 가지 치료도 받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다른 성형외과 가면 이제 그 원장님들 이렇게 쓱 얼굴만 보고 간호사분들이 와서 실컷 뽑고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장님이 눈이 나쁘지 않는 한은 손 떨리지 않는 한은 실밥 제거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맞습니다. 다 해주시는 진료부터 거네요. 진료부터 실밥 제거까지 원장님이 모두 네, 전담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여기 이제 수술실이 간이 있고, 수술실이 있고 치료실이 치료실 있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느 선생님께서 계실까요? 여기 보물상자 하는 것 같은데 장영철 네. 원장님 장 원장님은 아마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조금 있다가 네, 기회가 되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치료실도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아 입원실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아직 세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환자분들이 만나주시면 저희가 소아 입원실로 세팅을 할 것 같고요. 네. 강진모 원장님도 돌아오면서 네. 한번 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뷰가 진짜 너무 네. 멋져가지고. 아, 강진모 원장님 계십니까? 아, 네. 그냥, 아, 여기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오치안성형외과 강준모 원장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네, 네, 저는 오치안성형외과에서 눈성형 파트랑 양성종양 파트 갖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강준모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랑 이모님 주치의이십니다. 네. 네, 쉬세요, 원장.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돌아볼까요? 저기로 오시면. 여기 원래 자동문이 있었는데 강화 자동문이 갑자기 터졌어요. 어머, 오늘요? 네, 아니요, 예전 인테리어 하다가. 어머머. 만 번에 한 케이스 있을까 말까 한 거라는데. 액땜한 거예요. 병원이 잘 되려고. 그러니까요, 네,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임시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다음에 네? 오시면 아마 이제 깨끗한 자동문으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파우더룸은 조금 작은데 그래도 이제 개인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작게 두 개를 만들어놨고요. 네. 그리고 수술실은 파우더룸이고 네 여기는 우와 선생님 네. 이거 포즈 해주세요 빠밤 네. 수술실이 여기 하나 좀 큰 게 있고요 네. 와 진짜 크네요 선생님 네. 저거 장비는 뭐예요? 저 초음파 장비입니다 양성종양 우리 깊이랑 크기 뭐 혈관 같은 걸 판단하기 위해서 초음파로 한번 보고 수술 계획을 그 머릿속으로 원장님이 짜고 그다음에 네. 최소 절개를 해서 네, 제거를 하고 있어요. 양성종양은 수술 당일날 해가지고 당일날 퇴원하는 거예요? 네네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전신마취 수술실인데 저희 장영철 원장님의 그 화상 재건 치료가 네.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초록색 방이네요. 시설이 거의 대학병원 수술방급 그러니까요. 네. 장비도 진짜 좋은 거고 안심하셔서 수술 받으시면 될 안심하시고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비들도 네. 정말 지금 다 이렇게 잘 정리되어 네, 있는 네, 것 네. 같습니다. 여기도 수술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수술실이 하나 있고요. 수술실이 그럼 지금 한 총 3개, 아까 작은 것까지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준비실 저 이제 콜센터 직원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중간 문을 나가시면 병원이 진짜 크네요. 네. 화상 재건 치료면 피부이식을 해서 이제 생착할 때까지 좀 시간. 아, 여기 볼까요? 아, 여기는 아까 오디오가 잘 안 나와서 아, 여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1인실, 2번실도 두 개가 있어서 네, 한 뭐 재건 수술 받으신 분들의 그런 수술 관리까지.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착할 때까지요? 네, 생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잘, 딱 아물게 잘 있어야죠. 맞습니다. 네네. 네. 병원은 다 보신 것 같고, 데스크 보셨고, 아직 가구가 다 안 들어가가지고요. 조금 어수선한데, 다음에 한번 또 와주실 수 있는 장윤철 선생님. 어, 선생님 여기 계시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이쪽으로 네, 이제... 와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지난번 여기 방송 2번 방에? 네네. 너무 시크하게 나갔네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간단하게 선생님 이거 들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드렸지만 혹시 못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소개를 해주세요. 아 저기 화상에 대해서요? 아니 원장님 간단한 소개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뭐 성심병원이랑 하는 건가? 네, 뭐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글쎄, 저는 안녕하세요. 오치안성형외과에서 이제 또 우리 이용성 원장님하고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제 화상 분야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에 뭐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여기 와서는 특히 이제 화상 재건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손에 대해서 그런 교정을 하는 거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죄송합니다. 좀 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을 좀 더 선보이고 좀 더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특히 미용적으로도 많이 이제 기능 개선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훨씬 그 많은 다른 또 분들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비욘디에 한 번 더 출연하셔서 이제 화상 이제 얼굴 쪽이랑 재건도 하시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네. 한번 또 기회를 주시면 사과드립니다. 네, 그 네. 안면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아무래도 맞아요. 24시간 밖에 내놔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 코, 귀, 입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흉이라든가 뭐 화상이든 뭐 다쳐서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흉한 문제가 또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고 사회적으로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손은 이제 기능적인 문제에 이제 더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안면부는 미용적인 면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겠죠. 물론 뭐 기능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뭐 제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저희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조금 시청자분들의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좋을 네,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소통하는 비욘디. 그럼요. 네, 제일 중요하죠. 네. 다음에는 아니면 저희 여기 병원 현장 라이브 하면서 네. 다섯 분의 선생님 함께 나오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질문에 대한 그것도,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여기로 자리를 이동해서 앉겠습니다. 네. 병원을 쫙 돌아보니까 층이 높아가지고 밖에 뷰도 너무 예쁘고 화이트 컬러에 완전 현대식으로 잘 예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환자분들만 많이 오시면 네 좋습니다. 많이 오실 네. 거예요. 왜냐면 꼭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시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욘디에서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전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스타벅스 하면 커피, 네. 테슬라 하면 뭐 전기자동차 이러잖아요. 환자분들이 다치시면 당황하시거든요. 병원 어디 가야 되지? 그 이름 뭐였더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 오체안이라는 브랜드, 오체안 성형외과를 환자분들이 이제 널리 잘 알고 계셨다가 다치면 오체안 이렇게 될 수 있게 많은 그럼요. 저희가 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넘어졌어, 피났어, 상처 났어, 오체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질문들이 진짜 많이 왔는데 네네. 하나하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네. 구글리님께서는 봉합을 할 때 양쪽 높낮이를 다르게 꿰매가지고 흉터가 심하게 남아서 여러 번 레이저 치료를 받으셨대요. 네네. 그런데도 흉터가 남아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니까 그 부위를 잘라내고 다시 재봉합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네. 그렇게도 괜찮은지. 흉터 제거 수술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흉터 제거 수술은 가장 어려운 수술 중 하나예요. 그냥 흉터를 잘라내고 예쁘게 꼬매는 건데 그 예쁘게 꼬매는 정도가 진짜 봉합의 레벨이 높아야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말씀드려보니까 이제 층을 다르게 해서 꼬매면 애초부터 이제 첫 봉합이 조금 잘못됐고 이게 흉터가 층이져 있다, 너무 보기가 싫다 이런 거는 레이저를 어떻게 보면 해결되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층이 심하게 져 있거나 너무 벌어져 있다거나 흉터가 너무 넓으면 일단 흉터 제거 수술을 해서 층이 진 상처 혹은 너무 넓은 상처를 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더 상처 치료가 예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김미정님께서는 이제 딸 아이가 4살인데 네. 그때 이제 놀이터에서 넘어져가지고 턱이 찢어지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개인 성형외과 병원에 찾아가셨는데 네. 진료 거부를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선생님 같은 병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라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4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애매한 나이예요.
치료하기 힘든. 네. 그래서 내사 수면 마취를 해야 되나 간단하게 잠깐 재우는 주사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제가 많은 연구를 해보고 정답을 갖고 계세요. 해답을 네. 갖고 계십니다. 선생님만의 네. 팁을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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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상처 치료라든지 뭐 흉터 아니면 모반 아니면 뭐 화상도 괜찮고 그쵸. 눈 성형도 괜찮고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선생님? 양성 종양에 관해서 궁금하신 네.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꼬마꼬마님께서는 남편이 초등학생 때 허벅지에 뜨거운 국물을 쏟았었는데 그때 이제 응급 처방으로 이제 옆집 할머니께서 된장을 바르라고 네. 하셔가지고 이제 허벅지에 흉터가 엄청 크게 있대요. 거의 어른 손바닥 크기 정도인데 네네네. 이게 치료가 가능할지. 이거는 말 그대로 화상 재건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에 구축 흉터가 너무 심하게 지면 가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를 너무 이렇게 당기면 뭐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축 흉터를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장영철 원장님이 피부 네. 이식을 하셔가지고 구축 없는 상처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기능이나 미용적인 면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지난주 비온디 장영철 원장님 영상을 보시면 아 수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드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전화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도 꼼꼼하게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 원장님이 네 본인 그 환자 상담 예약 잡으면 한 30분씩 비워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말씀이 되게 구체적으로 잘해주시더라고요. 전후사진 네. 보고 이러면 저도 그 말씀이랑 전후사진에 넘어가가지고 장 원장님을 모시게 됐어요. 아니 네. 근데 진짜 어떻게 손이 이렇게 구축된 게 이렇게 펴질 수 있었지 정말 그래. 놀라웠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비님께서는 방사선 치료 부분이 화상 정도가 아니고 피부가 조금 타셨대요. 그래서 아픔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라 연고로 2주 정도 견디고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방사선을 쬐이면 이제 정상 조직, 뭐 피부를 포함해서 정상 조직도 손상을 입거든요. 이러면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너무 통증이 심하시면 뭐 진통제로 일단 조절을 하시고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아직 남아 계신다면 일단 치료를 다 받으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다 끝나셨다 이러면 이제 그 방사선 상처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뭐 피부 이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한번 상담 차 내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을 네.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유진님께서는 수술 상처는 치료 가능한가요? 수술 상처도 뭐 수술 흉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술 네. 흉터가 이제 너무 안 예쁘게 나왔다 아니면 굵은 실로 막 꼬매가지고 실밥 자국도 남고 이상하게 됐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잘라내고 얇은 실로 예쁘게 재봉합을 하면 이제 이전 흉터보다 훨씬 좋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흉터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네.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흉터가 옅어지면 진짜 좋죠. 네네네. 네. 이정원님께서는 여름에 런닝머신에서 떨어지시면서 아이고. 팔뚝이 쓸려서 열상 화상을 입어가지고 입원 치료를 했는데 네. 현재 2년이 지났지만 이 부분을 좀 치료할 수가 있는지. 아, 이거는 그 흉터의 정도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저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범위가 넓지 않으면 절개술로 이렇게 흉터를 잘라내서 옆에 있는 정상 피부를 당겨서 꼬매는 방법도 있거든요. 절개술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면적이 너무 넓으면 절개술로 불가능해요. 그럼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장영철 원장님께 화상 재건 수술을 상담받으시면 될 것 같고 치료를 못하는 병변은 거의 없으니까 일단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정확히 봐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범위나 이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니까 한번 직접 보여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미애 님께서는 얼굴에 튀어나온 점은 성형외과로 가야 하는지요? 얼굴에 튀어나온 점, 그러니까 크기가 아주 작은 거는 레이저로 없앨 수 있는데 제 생각에 한 3, 4mm 정도보다 큰 거는 레이저로 하면 재발도 잘 되고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절제술이 필요한데 절제술하고 절제술하면 봉합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봉합을 제일 잘하는 데를 찾고 싶다 이러면 성형외과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없애고만 싶다. 이러면 뭐 절제하고 꿰매는 건 어느 의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근처 병원을 가셔도 되지만 흉터를 좀 덜 남고 네. 하고 싶으시면 성형외과로 깔끔하게 정하고 맞습니다. 우체안으로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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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모반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피부과로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성형외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할 네.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비욘드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어떤 타이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레이저 수술을 하는 모반 그리고 수술 레이저로 치료하는 것과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모반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수술에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뿌리가 너무 깊고 뭐 튀어나와 있어서 레이저로 깎아내기 힘들다 이런 거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렇지 않고 이제 멜라닌 모반이나 뭐 그런 화염성 모반 같이 화염성 모반은 이제 혈관이 비춰보는 건데 혈관을 태워야 된다든지 그런 밀크 모반 색소를 태워야 된다든지 이렇게 세포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레이저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깊어서 레이저로 깎아내거나 치료하기 힘든 것들, 멜라닌 모반, 피지셈 모반, 그리고 면포 모반, 표피 모반 종류가 많거든요. 모반이 진짜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밀크 모반도 레이저로 치료가 잘 되는 게 있는데 막 몇십 번씩 했는데 치료가 안 된 그런 악성 밀크 모반도 있어요. 악성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레이저에 반응이 없는 밀크 모반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모반 중에서도 약간 탈모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모반이었고 그런 것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게 두피에 피지셈 모반이라는 게 이제 피지를 분비하는 네, 우리 몸의 정상 기관인데요. 그게 너무 활성화돼서 피부로 나타나 보이는 게 피지셈 모반이거든요. 보통 두피에 많아요. 그래서 두피에 피지셈 모반이 있으면 그 모반 쪽은 머리카락이 안 나요. 그래서 땜빵처럼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 진짜 탈모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거는 탈모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 안 난 것 때문에도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피지셈 모반은 이제 사춘기가 되면 변성이 일어나고요. 드물지만 이제 피부 암으로도 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 피지셈 모반은 제거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그거는 확실히 환자분께서 거울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약간 뭔가 이상.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가 알고 계세요. 네, 아, 그래요? 선천성으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고 머리카락이 없는 탈모 병변은 이제 그 외에도 뭐 좀 있거든. 선천성 탈모라든지 스트레스성 탈모 아니면 두피 무형성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안현진님께서 병원 위치 좀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저희 오치안 성형외과는 신사역 7번 출구. 바로 나오시면 나오셔서 고개를 딱 드시면 노란색 황금색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15층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다 받은 것 같고요. 이정은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을까요? 절기술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그 화상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이가 적절할까 고민이시래요. 지금 흉터 길이는 한 4cm 넓이고 2cm 정도 됩니다. 4 곱하기 2cm요? 네. 4 곱하기 2cm면 제 생각엔 절개술로 팔뚝이시면 좀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피부를 이렇게 그 흉터인데 만져보시고요. 잘 딸려오시면 넓은 부위를 좀 땡겨서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딱딱한 피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제한이 되는데요. 흉터 제거술, 이런 수술은 국소마취가 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큰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냥 본인의 의지만 있으시면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집에서 한번, 피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네, 체크해 주시고 저희 병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민철 님께서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좋은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정보도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 받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치료하는 성형외과, 오치안 성형외과인데 말씀드렸듯이 다쳤을 때는 막상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성형외과, 오치안 성형외과를 뭐 어디 한 군데 수첩에 적어놓으시던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으셨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오치안 성형외과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저희 직원분들이 성심성의껏 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오채안 TV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채안 TV 좋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손 계속 흔들어주세요. 네.